안녕하세요. 한약 새로운 옷을 입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한약이 참 훌륭한 한약 의학인데 많이 요즘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예전의 한약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온고이 지신 새 시대에 맞는 의학으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조금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반성을 하고 한의학을 계속 현대 질병과 이 환경에 맞게끔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그래서 새로운 한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한의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질병들 잘 치러도 진단도 안 되는 그런 질병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좋은 치료법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질환을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동맥경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맥경화라는 말 그대로 뭐냐면 동맥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동맥이 굳어졌다. 동맥이 굳어지면 왜 무섭냐? 혈압은 여러분들이 뭐 120에 80이다, 150에 90이다 이런 혈압을 그 수치를 나타나게 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혈류량, 혈류 속도, 혈관 탄력. 우선 피가 많이 흐르면 혈압이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 뛰고 뭐 흥분하고 그러면 피가 빨리 도니까 속도가 빠르면 혈압이 오르겠죠. 혈압이라는 건 혈관이 있으면 혈액이 쭉 흐르잖아요. 흐를 때 이 혈관 벽에 부딪혀서 이루어지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흐르면 혈관 벽이 부담을 많이 받아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특히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건 몰랐죠. 혈관이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그래서 막 혈류 속도가 빠르고 혈류량이 많고 그러면 싹 늘어나.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러니까 혈관이 막 피가 많아지고 속도가 있을 때 혈관이 싹 늘어나면 혈압이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혈관의 탄력이야. 근데 동맥이 굳어지면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는 거야. 그 혈관은 항상 혈압이 오를 것 같으면 늘어나고 저혈압이 될 것 같으면 줄어들고 해가지고 혈압을 최대한대로 조절해서 그것 때문에 병이 안 생기게 하는데 이게 탄력이 없어지니까 항상 딱딱하니까 피가 빨리 돌면은 혈압이 빵 올라가거나 터지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병을 중풍이라든가 심장병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보자고요.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혈관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내막, 여기를 내막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중막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여기가 이제 외막이라고 있어요. 외막.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혈관 요 벽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혈액이 흐르는데 혈액에는 좋은 피도 있지만 나쁜 피도 있다 이거죠. 응? 오염된 성분도 있고 독성 성분도 있고 뭐 그렇다 이게.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서서히 우리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이 물이 안 좋으면 서서히 부식되기도 하고 손상이 오고 구멍도 나고 뭐 이러듯이 또 여기 활성산소도 있고 뭐 이러면서 피 속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혈관벽이 손상이 시작을 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이 손상되는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는 콜레스테롤 쪽을
주 범인으로 이제 지목을 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 경화의 주 원인이고 혈관이 조마해지는 죽상동맥이나 이런 것들의 하나의 그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서 콜레스테롤 억제를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여성에게는 특히 남자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전구 물질이에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물질인데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건 지방이잖아요. 지방. 지방이라는 물질이 굳게 합니까? 부드럽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음식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뭘 쳐? 기름치잖아요.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굳게 하질 않고 부드럽게 하잖아요. 윤활유같이. 그러면 동맥경화의 진짜 원인이 뭐냐? 진짜 원인이 뭘까요? 네? 담이에요, 담. 담독소. 제가 자꾸 담독소 얘기를 해서 좀 지루할지 모르겠어. 또 담이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서양의학에서는 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400여 년 전에 우리 허준 선생, 또 중국에서 허준 선생처럼 숭앙하는 최고의 의사가 장경학 선생이 있어요. 그분이 공이 말씀을 하신 것이 십병구담이에요. 전에 제가 강의했지만 십병구담론이에요.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병이 10개면 9개가 뭐예요? 담이라는 거예요. 병이 10개면 심장병이든 위장병이든 두통이든 어지럼증이든 동맥경화든 콩팥질환이든 자궁병이든 뭐 뇌중풍이든 치매든 암이든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고 따져보고 배경을 보니까 담이 그러한 병들을 서서히 만들어내는 뿌리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적증후군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진짜 담이, 담독소가 많은 병을 만들어낸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지금 저희가 찾아내면서 저는 이 이론에 굉장히 지금 동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의학계에도 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담이라고 하는 독소를 당뇨병처럼 혈액을 검사해서 찾아낼 수 있는 지금 연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명이 되면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훨씬 진단 영역이 이제 확실하게 좀 구체화될 수가 있고 치료도 가능한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동맥경화 부분에서도 이 담이 굉장히 관련하고 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뭐예요? 담의 병리적인 성질. 담이 있으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굳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 어깨가 굳어지면 뭐 결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담 결렸다고 그랬잖아요. 근육이 굳어지는데 그것이 원인이 담이었다는 겁니다. 담이라고는 항상 굳게 해요. 여러분들 위장에 담 결려서 담적증후군 만들었잖아요. 위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굳어진 거잖아요. 간경화도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이 간장이 약한 사람들이 끼면 간이 굳어서 간경화 되는 거예요. 심장도 담이 끼면 심장 근육도 굳어서 심근경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혈액 속에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끼면서 담이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여기가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굳어져서 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그동안 그전에 그 여러 가지 원인들도 혈관병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동맥경화에 좀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저는 담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입원도 하시는데 대부분 혈압약을 꾸준하게 복용하셨던 분들도 담적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압이 다 내려가요. 물론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음식으로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혈압이 올라간 분들은 금방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담적을 치료했더니 이 혈관의 탄력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이런 프라크 같은 게 생긴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이제 포말 세포 같은 이렇게 응어리 같은 것들이 지고 그것이 더 이렇게 굳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혈관을 비우하게 만들고 이렇게 끼게 하기도 하는 그런 혈전도 만들어내고 또 담이라는 독소가 지나가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이 담이나 이런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것은 걸쭉하니까 진화, 피 속에는 칼슘도 있고 인도 있고 이런 중금속 같은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끼는 거예요. 담이나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지나가던 피 가운데 성분 가운데 칼슘이나 인 같은 물질 이런 미네랄 같은 물질이 엉기는 거야. 그래서 딱딱하게 만들어요. 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자꾸 뭔가 혈전 같은 게 생기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혈관은 혈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혈관도 먹고 살아야지. 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혈관은 이 제일 많이 심장으로부터 혈관도 피 공급을 받아서 혈관 자체 평활근이 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해요. 근데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혈관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되면 혈관 내벽 세포들이 빈혈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렇죠. 가능하죠, 상상이. 그렇게 되면 그 혈관벽이 자꾸 손상도 더 빨라지고 노화도 되기도 하고 하는 등의 그런 만성적인 혈관의 그 노쇠 현상, 약해지는 현상이 같이 아울러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콩팥에서 혈관을 윤택하게 합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가 기계 같은 거 움직일 때도 기름을 쳐야 기계가 원활하게 되듯이 혈관도 거기다가 윤활유 같은 걸 자꾸 쳐줘야 혈관이 탄력도 생기고 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또 콩팥에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 딱딱해지는 것은 혈액 공급을 혈관이 제대로 못 받았다든가 또 진액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이 아울러 진행이 될 때 동맥경화 현상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동맥경화 치료할 때 혈관에 굳어지는 것은 위장에서부터 뿌리다. 뿌리가 위장에서도 생겨서 거기서 우리가 과식하고 폭식하고 먹고 자고 막 요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위장 안에서 음식이 다 분해가 되지 않고 그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찌꺼기가 위장 안에서 부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담. 그 담 독소가 위장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위장 밖에는 혈관도 있고 이게 림프도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담이 섞여서. 그래서 결국은 담이 혈액 속에서 계속 다니다가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위하고 장의 담적증후군 뿌리를 이제 담 뿌리를 없앤다 이런 치료를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강화시켜서 혈액 공급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런 약이 맞죠. 활혈시킨다,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그런 약들이 많이 있죠. 그런 약을 같이 동시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벽에 점액 물질을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 물질을 이제는 제공한다. 혈관을 윤택하게 하고 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콩팥의 진액을 만들어서 혈관벽에다 공급해주는 그런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기왕 이렇게 막 혈전도 생기고 혈전도 생기고 뭐 플라크도 생기고 또 이렇게 좁아지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혈전제를 쓰잖아요. 서양의학에서는 아스피린을 쓰는데 아스피린이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소양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스피린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소음인이나 이런 분들은 아스피린이 위장장애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임상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천연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천연 아스피린은 생약제들이죠. 어떤 화학 제품이 아니라 생약 성분으로 이 혈전을 제거해주는 아스피린과 같은 효과와 같은 혈전을 제거해주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혈, 나쁜 피, 악혈, 배설이 돼야 될, 제거돼야 될 피들이에요. 피딱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어혈제가 한의학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유용하게 쓰면 되지만 좀 약간 부담이 있고 소화장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지혈도 안 되고 하는 등의 이런저런 문제가 우려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천연 아스피린을 이제 저희가 이제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임증이 있다든가 또 동맥경화 있고 혈압이 있다든가 또 심장병에 스텐트를 이렇게 설치하신 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천연 아스피린을 저희들이 제시하면 전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혈전을 없애주고 피소통을 잘해주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아무튼 이런 네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 동맥경화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현대인들이 참 걱정 많이 해서 콜레스테롤 약 너무 많이 드시는데 저는 240까지는 정상 정도로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그 콜레스테롤 치를 그 하이 리밋을 너무 낮춰가지고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담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담 때문에 혈관이 굳어지는 것이 콜레스테롤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저 인지를 해서 너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은 여성들한테는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켜 줄 수 있고 여성들의 필요한 호르몬들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하게 높은 사람도 250, 60 되는 분은 드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동맥경화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동맥경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